바쁘시네요, 예령이 아버님. 그래. 오늘 처음 나가려고 정신없어, 갑자기. 진짜다. 이거 车也是他 第一次这么坐, 所以呢我要学习一下怎么把它调整到坐的舒服的位置. 진짜. 야, 예령아, 빨리 한번 앉아봐. 시연을 해보고 문제 없으면 빨리 씻고 나가야 돼. 우리 밥 먹어야 돼. 엄마 아빠 밥도 안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밥도 못 먹었어. 자, 지금은 12시가 되려고 합니다. 야, 지금 난리 났어. 빨리 해라. 빨리 해라. 春天都已经来了，天气也变好了，所以呢，今天我们全家人一起想带他出去逛一逛。这个，他们，我 되나 너무 뚱뚱이 갑자기 뭔가 표정 이상해. 처음 탔잖아. 맞아. 뭐 탔다가 표정 봐 이게 뭐지? 이게 처음 타봐서. 근데 발은 안 닿네 밑에. 조금 어 발은 아직 떴어. 그치? 여기다 뭐 하나 두고 이래. 아, 어, 이따가 그거. 오, 우와. 오. 어? 어? 오, 됐나? 오, 오. 옆으로는 이렇게 보이나봐, 여기. 어? 와, 좋겠다, 예령아. 어? 일단은 실읍시다. 예령이는 이제 꽃가 가라앉자. 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꽃가 입고 나가자. 내가 청소할게요. 아, 할아버지가 이거 실읍고 청소하시고. 에어로 한번 싹 돌고. 오케이, 가자. 나도 지금. 예령이 쓰러졌어, 지금. 놀라웠어, 예령아. 깨봐, 지금. 너 지금 산책시켜. 눈을 못 뜨네. 햇빛 때문에. 저거 오늘 졸려. 졸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북경 갈 때도 됐잖아요. 이제 조만간 가니까. 좀 밖에 좀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지금 가족들이랑 나왔습니다. 오늘은 예량이 첫 번째 나들이. 人生은 第一次. 出门散步. 出门散步. 这边我们来的地方还是天安旁边的阿散，开车20分钟就很快就到了。然后 여기는요 한우촌, 小 한우촌. 저도 처음 와봤어요. 저 있는지도 몰랐어요. 在韩国特别有名的是首尔那边，不是韩屋村嘛？那边是应该是规模更大一点，然后更全面一点。但是呢，这边也是应该是还可以。我看这边的来的人也不少。平时的话呢，好像也有参可以参加的活动啊，就做年糕啦还是什么的。但是我们的主要的目的是。 待多多逛一逛。其实专门找这样的地方来也是有时候挺麻烦嘛。 근데 집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所以我们直接来了。正好我们赶上吃饭的时间，我们出来的时候呢，我们先给豆豆吃饱了，然后他现在是睡得正香呢。我们赶紧利用这个时间吃个饭。下一波他要吃饭之前，我们要回家。맞아요. 그래서 빨리 밥 맛있게 먹고 가려고. 그리고 여기 오니까 也 可以 吃到 한국의 그냥 빤饭 之类的. 好像是. 근데 메뉴가 다 똑같은데. 여기가 제일 손님이 많은 곳이라고. 여기? 여기가 먹자. 구성이 좀 먹자. 먹방도 시켜? 왔어요, 왔어. 엄청 크다. 하정이분 이거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이만 고친 거 아니야? 인근을 못해서. 느끼하지 않아? 처음이잖아? 괜찮아. 오징어도 있어? 뭐야 재료가 당파, 조파, 오징어, 양파 이런 거 들어가. 양파도 들어간 거. 고추도 조금 들어가고. 고추, 빨간 고추. 아, 저거 감사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이게 있네. 오. 감사합니다. 대박. 너무 잘생겼다. 와,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거. 어? 좋아? 어? 이게 잔치국수라는 거예요. 잔치국수 정말 어디 가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맞지? 터미널 이런데 간단하게 한 그릇 마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비빔국수. 아빠가 좋아하는 비빔국수. 맛있어? 한 입만 먹을게요. 너무 많아. 너무 너무 좋아요. 맛있어. 왜 맛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같은데 맛있어 여기. 그지? 아니 물건 탄 같은데 맛있어요 이게. 육수 맛이야. 진짜. 와 이거 국밥이야 국밥. 底汤有点韩式的那种高汤的味道，跟那里面的话就有这样的香子冻、白菜、kim、鸡蛋、辣椒，然后这样也可以和饭拌在一起。哇，辣椒还挺辣。嗯，麻辣椒还挺辣。맛있어。아니 这个味道是平时可能韩式的拌面或者汤面里出现的特别多，可是和饭这种拌着吃，진짜처음먹어봤어요。깻잎도있는것같은데？깻잎도있고。깻잎도있고。너도모르는데？너도모르는데？너도모르는데몰라고？너도깻잎도있다면서？우런다。 대신 먹어줄지 엄마가 너도 먹는 거 이거 이렇게 기름이 많은 걸 어떻게 먹어? 예랑아. 아 예랑아. 맛있어 예랑아. 너 크면 먹어. 잘 먹었습니다. 응? 너무 맛있다 예랑아.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나 한 입 먹기 힘들다 아빠. 예랑아 한 입 먹어. 어째 속도보다 빠르다는 맛이 맞아. 어? 할머니가 사준 꽃가 처음 입고 나온 건데요. 그치? 너가 자꾸 이렇게 자꾸 끼어드니까 그래. 앞에 먹으니까. 많이 눌러야지. 미안해 너무 걱정돼. 이제 드디어 조용하다. 밖에 나오니까 이제 조용해요. 진짜다. 밖에 볼 거 있어가지고 안에 너무 답답했나 봐. 얘랑 지금 걸어가게 생겼어. 뛰어다니게 생겼다. 네, 뛰어다니 막. 봐봐, 얘네 지금 잘 오고 있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 뭐야? 잘 좋아. 보동당 좀. 주변 지금 항우선 규모 부셔네. 아니 근데 그러게? 어. 훨씬 더 항우선 쇼 항우선 근데. 아니 근데 어머 진짜네. 어. 좋네. 여기 산책 온 게 좋겠다. 어머 여기 막. 물도 쫄쫄쫄쫄 진짜 흐르고. 刚才爸爸说这边也有真的在这生活的人已经. 어 여기 정부 보조금이 있나봐. 정부 요 부티에바 굳이 저번 生活的话. 진짜야? 어. 그래서 여기서 아빠 오고 싶어. 여기 우리 여기서 살아도 부티 있어? 몰라. 그거 물어봐. 아빠한테. 우리 표는 우리가 살게. 얼마 안 하겠지? 평소 我们来买吧. 반도 타면 치열라. 나 남편 카드 있잖아. 대나 봐봐 그거. 카드 안 매달. 어? 하나도 안 떨어졌다고? 오늘도 매달.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내 나 있어. 빨리 가야지. 얼마인지 보자. 얼마 안 하네. 엄마는 지금 겁을 주고 있어. 65세. 아, 엄마는 공, 엄마 아빠 다 공짜 아니야? 불만 끊으면 되겠네. 어, 내가 우리가 끊을게. 감사합니다. 자, 표. 어, 한 장에 나오네? 괜찮은가? 어른 두 명. 엄마랑 아빠는 2,000원밖에 안 하네. 2,000원. 4,000원입니다. 그냥 한 사람 표에 그냥 2,000원. 어디서부터 봐요? 이리로 가요? 여기로 가요? 아, 잠깐 여기 있는 거 진짜. 그러네, 여기. 아빠는 저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지? 이미 저기 갔어. 아빠 혼자 지금 저기 가 있어. 아빠 혼자 지금 관심 많아. 어? 근데 이거 진짜 농사 지시는 건가? 애기가 넓어가지고. 뭐 하시는 거야? 그래도 한 얼마 정도? 한 7억? 7억에서 이쪽 저쪽? 개화집은 20억 돼. 기와집은 20억이고 초가집은 4,54억이 아빠 여기서 살고 싶은가 봐.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엄마는 진짜 안녕도 안녕서 제일 싫어하는 걸 하고서 혼자 생각하고 있어. 근데 지금 괜찮아. 어? 근데 여기 괜찮아. 어 진짜네. 진짜 괜찮아. 꼬가 꼬지. 아니 저 안에도 집 있지. 저 안에도 집 많지. 집 안에 보자. 저는 우드는 在北京做个民宿的话一天要花七八百来住的屋子 아니 여기 진짜 좋네.
제주도 같아. 这样的 53个亿到 4个亿 好像.政府没有补贴. 维修是他们会. 아, 负责 维修是吧? 어, 지원. 比如说 여기 이런 거. 墙啊, 什么.下面的草呀这样的. 어, 这个 屋子 看. 이게 비싼 거 아니야? 이 집이 진짜 비싼 20억짜리 아니야? 어? 초가지. 이거 하고 싶어. 아니, 여기는 진짜 있는 사람들. 어, 여기는 볼 수 있나 보다. 막 지났나 보다. 지났어. 3시 30분에 와, 이따 가기 전에. 아, 보고 여기 있다가 보고 가면. 맞아, 되겠다. 그 얘기야, 나도. 와, 이 나무 봐, 너무 멋있다. 와, 진짜다. 옛날 양반집, 저기야, 고택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소오양간 있고, 머슴이 사는 방이야. 나 양반집이 사고 싶어. 너 여기 있는 여기 사는 거 아니야? 여기는 살 수 있겠다, 여기. 문화재, 내가 싫어. 그치? 문화재 수준이야. 这个不是好像公开卖的，这个规模太大了。 이거 소나무 하나만 해도 가격이 얼마나 가겠니? 진짜네, 이거 소나무네. 우와, 너무 이쁘다. 아, 여기 다 사는 건가 봐, 여기도. 예량이는 보고 있어? 민박 그러니까 민박 아니야? 민박 있네. 민박도 하는 거 여기 뭐 임대. 민박 되네, 니쇼하다네 이거. 게스트하우스. 이거 되게 어려운 터스잖아. 근데 여기 안 하네. 다 문 잠겨 있고 사람이 안 오나 봐. 제주도 같아. 아니 위에 지붕도 재상이네. 별채 이름도 있네. 아, 여기 민박집이야. 민소지. 또 저 민소도 好看一点. 4인가족 기준이 얼마야? 6만 원에 초한가 봐. 4个人6万块钱. 어, 便宜지. 便宜. 但是 最 便宜的 就 这个 价格. 但是你要看 条件 嘛. 아. 오픈이 되는구나. 바깥에서 오시는 게 아니구나. 완전 제시네. 진짜? 네. 여기가 샘이야? 물이 여기서 들어오나 봐. 이제 그 자연수고. 여기는 샘이 생겨? 샘물. 여기서 퍼서 뭐. 어, 우물 빨래하고. 여기서 빨래도 그랬겠지. 어. 옛날에 김치 여기다 묻는 항아리 저기 있잖아. 오, 옛날에는 김치 냉겨는데. 우물. 맷돌도 있다, 맷돌. 맷돌. 아니 우물이 더 신기해. 집에 진짜 있는 집이다. 우물을 집에 죄 있나? 어머 근데 진짜 깊다. 와. 물 있다. 물 있어. 무서워. 와 여기 와 부엌이다. 근데 여기 부엌도 진짜 좋다. 그치? 어, 옛날 진짜 좋은 집이네 여기는 진짜. 그치? 그 당시에는 한 100억 정도 가는 재산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 이봐 이거 여기 다 앞에서 우리가 후손이 근데 이제 후손이 뭐 이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빚을 뭐 많이 져가지고 미래저축은행인가 거기서 미래저축은행에서 100억 많이 빌렸었대. 빚을 내서 이제 뭐 하고 해다가 망해가지고 미래저축은행에서 이제 이거를 샀나봐. 경매를 올린 거야. 어. 그래서 그냥 딴 사람한테 넘어갔어? 어, 어. 미래저축은행에서 넘어갔어? 아니면 딴 사람한테 샀어.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여기 몇 년 살았대. 살다가 이 사람도 또 미래저축은행하고 연관이 그렇게 돼갖고 이 사람도 말하는 또 경매에 또 나온 거야. 그래갖고서 아산에서 여러 차례 해서 결... 30억 정도에 한 2년 전 됐다나 봐. 이건 뭐예요? 이게 저는 선돌이라고 저는 갖다 놓은 건데 저는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 은양의 조화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진짜? 여러 가지. 신기하다. 이게 집에 있어? 매일 편지 얼마 안 된다잖아. 아이고 예랑이 이거 힘들었네. 그래도 저 집에 들어가서 다행이다. 거기 안 들어가면 안 돼. 어. 또또는 그냥 괜찮 잤어. 저희는 빨리 집에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랑이 이미 차에 탄 것 같아. 저쪽에 이미 갔어요. 국경 가기 전에 많이 돌아다니고 또 블로그 찍을게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